매주 목요일 3시에 남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예술의 전당, 보이시죠? 예술의 전당에 대한 네. 기본 인라인 뷰가 타는 기본 자세. 기본 자세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냥 어렵지 않게 기본 동작 하나 가지고 쉽게 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봐주시고 인라인을 아주 쉽게 좋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인라인을 하려면 기존에 레슨하는 그거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저같이 그냥 즐기시고 내가 즐겁고 재밌어야지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지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막 일부러 하려는 거지 아니거든요.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네,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어려운 게 아니라 옛날에 기본 자세는 저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체중 이동만 하시면 돼요. 자장자장 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기본 자세의 전부야. 저는 이게 다야. 체중 이동시키잖아. 자장 움직였잖아. 이게 저의 기본 자세예요. 인라인 뷰의 기본 자세. 그러면 체중 이동. 자장. 그러면 자장. 이렇게 움직이잖아. 자장. 팔은 내 양쪽으로 벌리냐면은 중심 잡기 위해서. 체중 이동 할 때도. 인라인 뷰만의 기본 자세는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면 돼. 체중 이동. 자장. 이렇게. 발은 뛰지 않아요? 발 안 뛰고 그대로 계셔보세요. 발 안 뛰고 제가 가볼게요. 애기 업고 가장 비우잖아요. 그러면 체중 이동 자장 가장 비우잖아요. 그러면 자장 체중 이동 자장 근데 내리막이 심하면 이거를 더 빨리 가지니까 약간 A자로 내리막 내려가듯이 튕겨 올라가는 것도 약간 A자로 지잖아요. 그럼 무릎을 좀 잡으시고 이렇게 A자로 안전하고 좀 구부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전하고 쳐 있으면 앞으로 가서 위험하니까 내려갈 때도 A자로 잡으시고 한 발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면 잡아주겠죠? 이렇게 내가 저쪽으로 해야 되는구나. 오른손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A자로 해야지. A자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일자로 하면은 내려가서 이 막 움직여서 안 돼요. 그러니까 A자로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들 한 번이었거든요. 근데 초보들은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무릎을 잡아주시고 약간 A자로 잡아주셔야지 앞으로 안 굴러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가셔도 돼요. 그래서 방향 틀어주는 것도 나중에 앞에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틀어주셔야 돼요. 얼렁 틀어서 방향을 틀어줘야 되겠지. 영상 보시면 막 이게 흥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인라인을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스피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렸을 때 피겨를 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즐거워요. 이어폰을 음악 들으면서 이어폰 끼고 이게 타잖아요? 그럼 지깁니다. 운동량도 엄청